사운드 디자인의 한 분야인 폴리는 주변 사물을 이용해 사실적인 소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이죠. 발전 소리가 랜덤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실제 같은 느낌이 나요. 이미 촬영한 영상에 소리를 입히는 이 행위는 이제 영화와 게임 제작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영역이 되었는데요. 게임의 경우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나 눈으로 본 적 없던 마법 스킬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먼저 상상하고 그와 어울리는 재질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효과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볼까요? 이게 보시기에는 그냥 종이 흐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구겨내면 소리가 파괴적인 소리가 나요. 파괴적인 소리가 나는데 그게 이제 약간 전기 같은 소리가 나거든요. 그냥 평범한 종이 소리인데요. 마이크를 대고 녹음한 다음에 프로세싱을 하면 충분히 그런 전기 소리가 납니다. 효과음은 위화감 없이 이용자를 속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창의력과 디테일한 작업 능력이 요구됩니다. 소리는 그 즉시 녹음하여 영상과 잘 어우러지는지 찰떡같이 맞아드는지 확인한 후 선택과 재작업을 반복합니다. 때론 가장 감쪽 같은 소리를 찾아 수없이 시도하는 것만이 최고의 노하우가 되기도 하죠. 그거 가지고 사운드 좀 만들어 봅시다. 원하는 소리를 찾아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에 가까운 소리로 구현하기 위해 효과를 덧입히고 다듬는 작업이 또다시 시작되죠. 끊임없이 고민하고 몸으로 부딪히고 수정하기를 반복해야 하지만 게임 안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려면 고도의 디테일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게임만의 음악이 필요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게임 유저들이 게임을 할 때 어떤 그 게임에서의 스토리를 보여줄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다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게임의 하나가 문화가 됐고 하나의 큰 거대한 산업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정해져 있는 게임들, 그다음에 유명한 게임들에 대한 팬들, 이런 팬덤이 많이 생겨서 그 팬덤을 위한 음악 산업으로도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산업이 발전되니까 음악도 좀 더 게임만 아니면 게임 특성을 가진 음악이 아니라 좀 더 대중적이고 팬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음악으로 변모하는 게 요즘 추세인 것 같습니다.